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내용은 숏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향 설정. 숏보드를 처음 시작하는 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특히나 이 부분은 주니어들한테 들려주면 좀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보드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테크트리라고 하죠. 테크트리를 아는 사람 알려나? 테크트리 옛날에 우리 스타크래프트에 나왔던 건데. 처음에 초석을 잘 깔아놓으면 방향 설정을 잘 하게 되잖아요. 그 방향 설정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저는 전 세계 서핑하는 사람들, 비슷한 서퍼들 수준에 몰안에 넣어놓고 내가 랜덤으로 찍으면 한국 서퍼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잘 타고 이런 서퍼들이 아닙니다. 뭐 저 정도 또는 뭐 저보다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아마 첫 보드를 선택을 하고 그 방향 설정하는데 조금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숏보드를 선택하는지 제가 느꼈냐면 대부분 로우 볼륨, 볼륨을 많이 줄이고 보드가 짧고 작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은 제 생각엔 스타일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볼륨을 줄이는 이유 자체가 턴을 잘 하기 위해서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턴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드의 볼륨을 줄이고 그리고 레일의 볼륨을 줄이고 폭을 줄여서 보드의 민감성을 높이고 보드의 불안정성을 높여서 턴이 잘 되게 하는 방식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저도 잘 못하지만 레일 턴이 조금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국내에서 이런 경향 때문인지 보드의 길이를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고 볼륨을 너무 줄였을 때 턴은 잘 돼요. 근데 특별한 이런 메커니즘이 없이 길이가 짧아서 오는 레일 길이가 짧고 그리고 레일의 볼륨이 짧기 때문에 레일을 넣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뒷발 위주로 타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발 위주로 탄다는 거는 이렇게 뒤쪽 핀을 기준으로 보드를 약간 이렇게 비비는 문대는 양 방식의 서핑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서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케이트보드를 타서 생기는 버릇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숏보드를 탈 때 라이딩 도중에는 사실 앞발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뒷발은 턴을 할 때만 뒷발의 무게가 중심이 실려야 되는데 트리밍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뒷발의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서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비디오 리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러면 외국에서 선수들을 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의견도 있고요. 제 지인분들의 의견도 있고요. 저희가 서핑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봤던 것들도 있고요. 처음에 싱글핀을 조금 많이 태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롱보드 싱글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숏보드인데 싱글핀. 싱글핀 같은 경우는 옆에 사이드에 사이드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턴을 하는 게 정확한 메커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턴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설프게 약간 꼼수로 상체만 구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싱글핀 숏보드의 특징이 보면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볼륨이 크다는 거는 레일 볼륨도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턴을 할 때 정말 강하게 보드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레일이 물 안으로 박히지가 않아요. 레일이 물 안으로 박히지 않으면 보드가 그냥 이렇게 도는 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턴이 급격한 턴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수들의 버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싱글핀 볼륨이 좀 높은 보드로 많이 좀 시작을 시키는 편입니다. 보드에 완벽하게 내 체중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요. 특히나 앞발, 그리고 또는 턴을 할 때 뒷발 왔을 때 뒷발에 정확하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 턴을 할 때 레일을 정확히 파도에 집어넣어줘서 레일 턴을 구사하고 턴으로 카빙 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좀 많이 가르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 처음에 시작하면 막 볼륨을 좀 빠르게 급격하게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좀 그렇게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턴의 크기 그리고 턴에서 나오는 파워 그런 힘 파워풀한 서핑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서핑을 시킬 때 스러스터 3핀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라운드 테일로 돼 있는 숏보드로 가르칩니다. 그때도 볼륨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나서 부드럽고 각도가 큰 턴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피버턴들 뭐 이런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런 턴들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그런 턴을 스퀘어 테일, 라운드 스퀘어 테일, 스쿼시 테일 또는 스왈로 테일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수가 경기를 뛸 때는 당연히 극단적인 이런 무브먼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테이크오프를 해서 잡을 수 있는 최대한 로우 볼륨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다양한 턴을 하고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볼륨이 낮은 슛보드를 많이 타는데, 물론 프로 선수들은 아직도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슛보드 약간 하이 볼륨으로 타는 슛보드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슛보드뿐만이 아니라 뭐 피쉬도 그렇고요. 미드랭스 이런 걸좀 슛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이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볼륨을 조금 예전보다는 좀 높게 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슛보드 서핑계의 약간 베스트셀러인 히토크립토로 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헤이든 쉐이드. 그 모델이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숏보드랑 비슷한 볼륨으로 타는 트렌드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조금 크게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미드랭스 비슷한 느낌으로 타게 그렇게 하는 경향인데 예전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처음에 히토크립토를 접했을 때 5.8을 탔었어요. 이게 아마 28리터, 29리터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6.0 또는 그 이상, 그래서 30리터, 33, 34, 2 이상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런 보드를 탈수 있으려면 정확히 체중 이동, 무게 중심을 보드를 완벽하게 체중으로 눌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컨트롤이 되고 레일 턴 이런 걸좀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볼륨을 작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턴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이건 꼼수라는 거죠.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턴에 대한 이해, 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 체중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 단지 이제 볼륨만 줄이는 라인을 만들게 되면 사실 나중에 이제 스타일 자체가 좀안 이뻐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력이 느는데도 조금 한계가 올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향을 좀 제시해드리고자 오늘은 숏보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언제든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뭐 저희 업체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안 친절한 얼굴이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핑을 안 해보신 분, 서핑을 해보신 분, 서핑을 더 잘하고 싶은 분 모두 함께 저와 함께 서브서업!